자, 일요일 아침 10시입니다. 60분 부모 카메라가 박사님 집으로 찾아갔는데요. 반갑게 일단은 맞아주셨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휴일 아침이라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집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신데요? 남편분 보이시고 아직 근데 아침 식사 전이었습니다. 뭐 10시라면서요. 아, 아들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. 얼마나 맛있는 걸 해주실지 그러니까. 냉장고를 계속 뒤지고 계시는데요. 결국 이제 빈손으로 그냥 가십니다. 어디 가세요, 선생님? 네. 박사님이 전 밥 차린 것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차린 건 없고요. 사온 게 있습니다. 네, 너무 솔직하시죠? 예. 선생님 계속 입고 계세요. 멋쩡셔야죠. 여보, 배고프세요? 저는 배고파서 빵을 먼저 좀 먹고. 네, 한눈에 봐도 아주 자상한 남편분. 네, 밥을 안 드시고 라면을. 아, 라면이 가끔 먹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거예요. 매일 드시는 건 아니죠? 매일은 안 먹고요. 네. 확실합니까? 빵보다는 그 라면이 낫다는 뜻이지요. 예, 조촐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입니다. 아니, 근데 메뉴가 한쪽은 빵, 한쪽은 사과 드시고, 한쪽은 라면 드시고. 네, 정직하게 키우셨어요, 딸을. 이 부분은 편집이다. 다시 얘기해, 다시. 진실을 얘기해. 신영 진실을 위해. 동생한테 물어볼까요? 엄마가 밥 잘해주나요? 이게 진실이군요. 진실이 드러났습니다. 진짜 이런 사람들 다 아는데. 비록 빵 한쪽을 먹었지만 식탁 치우기는 온 가족들이 거듭니다. 아니! 우리 집과 똑같은 풍경이 설거지를 돕는 네. 남편의 모습. 예, 뭐 밥 뭐 할 게 있었다 그러니까. 설거지는 자주 한 편이고 저는 음식하는 것보다는 설거지가 훨씬 편해가지고 설거지를 그냥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아내로서의 점수도 궁금한데요. 대단히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. 네. 왜냐하면 일단 얘기를 서로 잘 많은 부분들을 풀어서 해결하고 제가 농담삼만 얘기하지만 아 진짜 나 결혼한 거가 인생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다. 당신은 결혼한 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네, 아내로서 최고점을 받은 조 박사님. 네, 갑자기 청소를 하십니다. 네. 익숙해 보이시진 않는데요. 아, 아니. 제가 들어온데요. 저 있다고 일부러 청소하시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. 아, 그럴리가요. 그럴리가요. 청소는 많이 해요. 청소 좋아하시나요? 아니,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거죠. 네, 그런 거죠. 저 청소를 네. 좋아하는 게 아니라. 자, 잠시 후에 후식으로 딸기 주스를 만드는 정성을 보여주셨는데요. 네. 맛있는 딸기 아이스크림 드실 겁니다. 원래 딸기 주스가 계획 아니었네? 이게 살짝 덜 녹았거든요. 딸기 아이스크림이요.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맛있으면 됐죠 뭐 맛있으면 예 주스면 어떻고 아이스크림이면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주스가 되는 거예요 네. 녹아서 자 이제 남은 건 희준이의 냉정한 평가 희준아 맛있어? 아니요 표정은 아니요? 예 표정은 아닌데요 자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탐구해 봅니다 네네 거실에 TV가 거실 없어요 거실 한가운데다가 굉장히 큰 TV를 놓는 집이 많은데 그런 집에 가보면 저녁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시선이 한 곳을 향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가족끼리 얘기할 시간도 없고 여기 있습니다. 안방으로 퇴출당한 TV. 누구든 TV가 보고 싶으면 안방을 방문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못 보겠네요. 가족들이 TV 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. 이 집에는 컴퓨터에도 특별한 게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뭐요? 소리죠? 알려주는 거죠. 아 지금 컴퓨터 할 때가 아니거든 얘야. 이런 사이렌이 울려요, 선생님.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놔서요. 제가 열어놓은 시간이 아닌 시간에 컴퓨터를 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꺼집니다. 일하는 엄마지만 아이들의 생활을 완벽히 챙기는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이 일과표입니다. 숙제는 꼭 하게 해야 합니다. 뭐 학원을 꼭 보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나 이런 것들을 그 제때제때 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애들이 계속 이렇게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학습량이 늘어나면은 더 안 하고 이제 아예 뭐 공부나 숙제를 포기하게 될 수 있거든요. 외출 준비를 하시는데요. 나가시나 봐요? 아 예, 신정원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요. 주중에는 자주 못 가니까 주말에 가야 갔다 오려고요. 좋은 아내, 좋은 엄마, 좋은 딸까지
1인 3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데요. 과연 어머니는 딸 조박사를 어떻게 말할까요? 딸? 응. 딸 노릇은 아니야. 왜냐? 지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딸 노릇 거장 잘해. 엄마 잘 줬네. 엄마로서는 너는 진짜 100점은 못 주겠다. 아이, 그건 아니, 나도 알지. 냉정하신데요. 네. 선생님하고 똑같으세요. 어머니의 네. 섭섭한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. 네.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아요. 마음이 무겁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. 연로 하셔서 잘 못 움직이시는데 좀 옆에서 조금 가까이 돌봐드려야 되는데. 오후 2시입니다. 아빠와 희준이는 거실에서 한창 열공 모드인데요. 박사님과 딸은 어디 있나 했더니 방에서 속닥속닥 비밀 얘기 중입니다. 그리고 이 막상 밖에 나가면 기분 괜찮아. 사춘기 딸이 고민 상담을 해온 모양인데요. 역시 전문가답게 엄마 알아. 귀 기울여 듣고 따뜻하게 마음을 읽어줍니다. 95점 정도. 나머지 5점은 볼까요? 좀 너무 많이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그렇고 나머지 괜찮은 것 같아요. 9점. 9점이요? 나머지 1점은 뭐예요? 요리 못하는 거. 아, 요리 못하는 거. 9점이 어딥니까 그래도. 쉬운데 좋은 방법을 아는 전문가지 제가 제 아이를 잘 키우는데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 두 가지는 서로 별개라고 생각이 돼서 편안하게 키우고 있어요. 편안하게 하면 안 되는 건 안 하고 해서 좋은 건 하고. 큰딸이 고등학생이지만 아직도 온 가족이 모여서 게임을 즐기는 집. 아주 치열하지요. 아! 가족의 행복은 웃는 얼굴에서 온다 그러죠. 앞으로도 이 가족에게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